살다 별거 다 온다. 네가 양복을 다 입고. 그러게. 어디 보자. 왜? 이상해? 아니야. 아빠 양복이 딱 맞네. 좀 구식이긴 해도. 어때? 잠깐 입을 건데 뭐. 근데 뭘 엄마까지 오고 그래? 여기 뭐 볼 일 있어? 아, 아니야. 그런 건 아니고. 준비 다 됐지? 와, 지금 나가면 돼? 응. 신부한테 갔다가 같이 로비로 나오면 돼. 축가도 있다며? 누가 불러? 우리 모 노래 잘하는데. 신랑이 직접 준비한 게 있대. 언젠가는 헤어지는 필요한 일은 아닌데 혹시 호스피스 간병인 자격증은 없어요? 아, 네. 간병인이나 청소, 요리, 세탁 이런 일할 자원봉사자가 딸리거든요.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서요. 그럼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청소, 세탁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아무나 시키진 못해요. 여기 일이 워낙 빡세서 서툴면 서로 힘들어지거든요. 네. 바로 과장님, 이명주 환자 응급 상황입니다. 네.